다음은 주호영 원내대표님의 보도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7월 국회에 관해서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만은 비공개 시간에 자세한 협상 과정이라든지 내용을 보고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에 백선엽 예비역 대장에 대한 연결식이 있었고 또 11시 반에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안장식이 있었습니다. 백선엽 장군을 존경하고 추모하는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만은 끝내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조문하거나 또 격에 맞는 예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전쟁 영웅을 이렇게 대접하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남북 분단 국가에서 목숨을 던져서 나라를 지켜낸 전쟁 영웅들을 잘 모시고 잘 예우를 해야 안보 자체가 튼튼해지고 또 지금 국방 의무에 종사하는 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기꺼이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킬 텐데 대통령께서 직접 조문하시지 않고 또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모시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오늘에야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마 덜 끓는 여론에 못 견뎌서 영혼 없이 반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라고 하지 않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해서 또다시 2차 가해적인 그런 행동이 나온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당헌에 당 소속 선출직이 부정부패 사건 등으로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서 열리는 재보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도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민주당 당내에서는 성범죄는 부정부패가 아니다. 당헌을 개정해서라도 공천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반성하는 당의 태도인지 참으로 한심할 따름입니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이 이율 배반, 내로남불 이런 사정을 정확하게 보시고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만은 서울시는 이미 여러 차례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가해를 한 정황이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 진상조사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무상 기밀 누설과 관련해서도 서울시 측에서 누군가가 연락을 받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조사의 주체가 되어서는 되지 않겠다. 이미 묵인 은폐의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진상조사를 맡긴다면 자신들 책임을 부정하는 그런 결과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피의자의 사망으로 경찰은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렸다고 하니까 조속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서 검찰은 특임검사나 혹은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성추행 사건의 진실, 그 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 과정, 그 다음에 묵인이나 은폐한 그런 공모 흔적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스마트, 그린 등의 미사 여부를 붙였습니다만은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2022년까지인데 무려 2025년까지의 계획을 세운 것도 마뜩지 않습니다만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인데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서 정부가 예산으로서 임시적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출발점부터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형 일자리보다는 실적 쌓기용 단기 일자리로서 눈속임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린 뉴딜이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기존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를 더 확대하겠다는 내용이고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의 실패로 한전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그런 전망인데 한마디로 국정 실패를 국민의 혈세로 막겠다는 매우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전문가 분석을 붙여서 보고서를 작성 중인데 추후에 의원님들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몇 의원님들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요청해 와서 공개 발언 이후에 비공개 시에 개원 협상 과정을 자세히 보고 드리고 여러분들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로또 분양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대안 제시 관련 김희국 의원님으로부터 현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불만과 또 남는 집을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로또 광풍이라고 일컬어지는 희한한 고분양가 관리 지침 때문에 불면의 밤을 고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분양가 상한 문제는 주택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저는 분양가의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분양가 관리가 아니고 분양가 상한의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산정 기준의 불합리성 때문에 로또 아파트라는 말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많은 주택 건설 사업자와 주택조합 그리고 많은 일반 시민들이 분양가 산정 기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드디어 터질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A지구에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던 주택조합이 자기들이 원가를 계산해보니까 평당 3,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원가 계산 방법은 토지가격 플러스 건축비 플러스 관리비라고 칭하고 있는 가상금입니다. 그런데 HUG 한국주택보증에서는 2,970만 원으로 딱 잘라서 통보를 해버린 겁니다. 12,000가구에 달하는 이 대규모 주택단지 재개발 사업이 봉착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가격으로는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HUG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의회의 법안 통과도 없고 자기들은 보증회사인데 보증회사에서 분양가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 결정 기준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원가 플러스 적정 이윤. 세 번째로는 비고 결의 사례법이라 하십니다. 즉, 원가 계산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 인근에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느냐. 그 기준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허브의 결정 방법은 토지 원가 건축비 관리비가 아니고, 유사 사례 비교법이라는 제도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사 사례가 가까이 없으면 저 멀리 있는 사례를 적용하고 유사 사례가 최근에 없으면 옛날에 하는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가가 3,500만 원이라고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그는 내가 인근에 있는 유사 사례를 조사해보니까 2,700만 원이더라. 그래서 2,970만 원으로 결정해버린 것이죠. 저는 허그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 기준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제도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도 용기입니다. 저는 이 제도로 인해서 이 아파트가 이대로 분양이 되면 84제곱미터가 10억 정도 되는데 인근은 보통 13억에서 16억입니다. 왜 로또 아파트가 발생되는지 이해되시죠? 원인은
비교사례법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당연히 이 허그가 가지고 있는 분양가 심사 기준을 원가 취득, 즉 토지비 플러스 건축비 플러스 가상금으로 바꾸어야만이 로또 아파트라는 말이 없어지고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히 돼서 주택 공급이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현 정부가 가상화를 내고 있는 불로소득이 여기서 발생됩니다. 아파트가 당첨되는 사람하고 당첨 안 되는 사람이 한순간에 돈이 3억에서 6억이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허그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례에 어떤 분양가를 산정했는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고 두 번째로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에 지도감독을 권유를 하고 세 번째로 이 조항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일개 보증회사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분양가를 무자비하게 자기 기준대로 책정한 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입법권 침해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재산을 정당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이름으로 분양가에 관한 법률 제정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도부의 지침을 받아서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다시는 당첨이냐 안 당첨이냐에 따라서 3억에서 6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합리적인 제도가 계속되지 않도록 고쳐주시고 지도부의 지시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부터는 비공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관계자님이 보좌관, 보좌진 여러분들의